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송이태입니다. 당구인의 축제 호텔 인터불구 원주에서 펼쳐지는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전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조 경기 이충복 선수와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의 경기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제 옆에는 성낙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충복과 미야시타 타카오 각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한일 선수들이다 출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D조에는 뭐 토부현 브롬달 선수를 비롯한 김행직 선수도 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D조 선수들은 브롬달, 김행직, 이충복, 차명종, 호베르니 타카타노, 미야시타 타카오, 김동룡, 무대 카라카실 이렇게 여덟 선수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 두 선수의 매치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전의 경우는 8명의 선수가 6개 조로 그룹을 만들어서 네. 자, 7번의 경기를 한 후에 승점이 더 높은 선수가 다음 2차 예선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승점을 가지고 간다면 다음 경기에서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칠수 있겠죠. 맞습니다. 첫 승이 나온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충복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백열 3 쿠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때부터 뭐그 전부터도 이미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었는데, 그렇죠. 자, 최근에 어떤 건재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됐었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당구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맞서는 미야시타 타카오 역시 좋은 모습을 세계 대회에서 많이 보여주면서 오늘 와일드카드로 이번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2023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양 선수의 맞대결. 자, 미야시타, 네. 예. 개인전의 경우는 뭐 이미 몇 번의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떤 선수가 더 많이 득점하느냐로 승패가 결정이 되고요. 세 번의 경기를 해서 뭐 2선승을 먼저 한다면 한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3세트까지 가서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공격 성공하는 타카오 선수고요. 양 선수에게 세트당 타임아웃이 한 번씩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제한 시간이 35초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한다면 35초의 시간을 더 갖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시간이 20분의 시간이 다 종료된 이후에 인저리 타임 1분이 더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타임아웃 역시 경기에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네. 미야시타 타카오가 첫 번째 이닝에 멀티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얇게 터치를 해냈는데요. 자, 지금 뭐 수구하고 일목적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이목적구의 위치가 워낙 빅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닝, 미야시타 타카오. 자, 두 선수 간의 뭐 데이터상의 랭킹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 이번 경기는 20분 안에 많은 득점을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얼마만큼 선수들이 집중해내느냐. 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처음에 얼마나 잘 표현해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인전 경기를 중계방송해 드리고 있는데 앞서 이제 박수영 선수가 에디맥스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뒀었고요. 네. 이번엔 D조 이충복과 미야시타 타카오. 그렇습니다. 앞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디맥스 선수와 박수영 선수 만약에 단순하게 랭킹만으로 따진다면 네. 자, 에디맥스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높겠지만 자, 당구도 스포츠 경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게 바로 당구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은 둥글다라는 말도 있듯이 당구공도 둥글잖아요. 그렇습니다. 당구 치는 모든 분들 뭐 당구를 안 치시는 분들도 주로 사용하는 농담 아닌 농담이 인생은 한 큐가 있습니다. 아, 인생은 한 큐. 한
한큐 안에 얼마나 많은 득점을 내느냐가 바로 이 제한된 시간 안에 플레이 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시간제로펼쳐지기때문에빠르게자신의기량을펼쳐보이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자이번호텔인터블그원주월드3쿠션그랑프리에서지난어저께까지팀챌린지최종결승전까지보여드렸고요네자지금오늘은개인전을보여드리고있는데평상시에알고있는당구대회스타일과는아마다소차이가있을네겁니다그렇죠자그렇지만우리가이제당구문화도새로운방식을많이도입을하고그로인해서선수들의플레이가얼마나다양하게나오는지를한번시도해볼필요가있거든요네그렇기때문에이번에기획된이기획의도가상당히좋다고생각하고요그렇기때문에당구팬여러분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있다라고생각합니다맞습니다또그시작이이호텔인터블그원주2023대회가될수있겠고요네그렇습니다개인전역시굉장히새로운제도를또저희가많이도입을했잖아요네네자기존에뭐토너먼트방식은이미너무나도잘알고있는방식이고요네지금은48명의선수가1차예선에서6개조로진행을하고요네2차예선에서는5명씩또6개조죠네네그래서진정한뭐여러차례의리그를통해서진정한실력자를한번제대로뽑아보는거죠맞습니다그리고또토너먼트에돌입해서도저희가일반적으로알고있는토너먼트이외에도더블일리미네이션네제도로그렇습니다해서패자부활전이죠그렇죠다양한또볼거리가마련돼있으니까당구를좋아하시는당구팬분들은꼭계속해서흥미롭게지켜봐주시길부탁드리도록네하겠습니다자최종적으로어떤선수가승리를하게우승을하게될지사뭇기대가됩니다네정말아무도몰라요네 자미야사타카우의공이키스가발생이되면서두이닝연속공타로물러나고있습니다네지금은이제뭐당구선수들이이제플레이를할때본인이미리진로나상황에대해서미리이제예측을해보거든요네자근데실제그렇게되지않는부분이나온다면지금처럼약간표정이일그러질수있는거예요 자안으로돌리는공짧게이충복네자이충복선수의플레이를보면언제나그스트로크감각이라든지이런것들이상당히안정적이에요자아주강력하고빠른스트로크를사용하지는않지만늘항상 FM 의자세와그리고스트로크에는항상안정감이있는모습을볼수있습니다맞습니다또그래서교육도하고있지않습니까네자지금현재의현역선수로활동하고있는여러선수들을또지도하고있고요네네또클럽에서는동호인들에게당구를올바르게지도하고있는현역선수기도합니다맞습니다그런이충복과미야시타타카오 D 주경기자지금은노란공을일목적으로자지금타점으로봤을때노란공이아니라노란공을횡단으로가죠네네좋습니다、네、자수구와 일목적구의거리가멀었기때문에첫쿠션을맞고나서두번째쿠션까지많이밀려내려갈수있거든요네자그부분을타점을하단으로내리면서덜내려가게해서성공해내는모습입니다자플레이하는선수입장에서지금처럼이렇게좀난이도있는공을득점하게되면아무래도조금더자신이생기거든요네그렇죠자그렇기때문에다득점을이어나가는지한번보겠습니다맞습니다아여기서키스가발생하네요자지금은조금더두꺼운두께를사용해서빨간공의안쪽코스로뭐키스를빼보려고했었을텐데요조금은얇게맞으면서이목적구를부딪히게됐네요네자스스로도상당히아쉬울겁니다이충복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옆돌리기 이충복 성공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목적구인 흰 공을 반대쪽 코너로 갖다 놓기 위한 적합한 힘 조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옆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하는 이충복. 자, 이번에도 자, 얇은 두께 조절로 빨간 공이 네. 맞은편까지 오지 않도록 할 겁니다. 자, 조금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빨간 공이. 자, 여기서 키스가 발생했고요. 끝까지 빨간 공이 자, 제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약간 보호하듯이 그렇습니다. 마치 빨간 공이 뭐 보디가드가 된 것처럼 이게 수구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 한번 막았고요. 두 번 막았죠. 네. 자. 자, 의도는 빨간 공이 이목적구인 흰 공까지 도착시키지 않을 정도로 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던 시도였습니다. 네. 자, 끌어치기를 이용한 안으로 돌리는 공. 자, 긴 방향으로 정확하게 네. 갑니다. 자, 약간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좀 빠르게 해내면서 끌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 선수가 대량 득점을 성공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제 게임 시간이 경과되면서 두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자, 아무래도 뭐 처음 개인전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몸도 풀려야 되고요. 네. 상황에 따른 적응도 조금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3쿠션 뱅크샷을 성공시키는 미야시타 타카오. 자, 지금 뱅크샷 이후에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 빨간 공을 시도를 해서 자, 옆돌리기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빨간 공을 조금만 두껍게 맞힌다면 투쿠션 이후에 노란 공을 맞출 수 있거든요. 네. 자, 좀 얇은 두께로 잘 뽑아냈습니다. 힘은 충분한데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자, 조금만 두꺼웠다면 이목적구인 노란 공을 직접 부딪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두께 조절을 잘 활용하면서 키스를 정확하게 배제시켰습니다. 네. 자, 석점을 연속 득점하고 있는 미야시타 타카오. 스코어는 6대 3입니다. 자, 첫 번째 공을 해결했던 것처럼 자, 또다시 안으로 돌려서 끌어치기인데요. 네. 자, 첫 번째 쿠션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자, 빠질 틈이 있나요? 길게 아, 갑니다. 틈이 없습니다. 좋은데요? 네, 지금 안으로 돌리는 공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인데요. 자,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공 하나가 그날 그 경기에서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 공들을 잘 찾아내는 게 또 훌륭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으로 돌리는 공. 자, 빨간 공의 움직임은 최소화시키고 수구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옆돌리기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5점 연속 득점하는 미야시타 타카오입니다. 자, 정확한 3쿠션의 진로를 네. 안정적으로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경기 초반 그리고 중반부에 미야시타 타카오가 이제 갑자기 훅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짧은 각 빗겨치기인데요. 자, 이 공을 득점하고 난다면 다음 공도 상당히 좋은 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회전량 조절이 중요한 빗겨치기인데요.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경기 초반에 제가 아직까지는 선수가 좀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미야시타 타카오는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자, 거의 저희가 중계하는 반대로 되는 상황이 많이 나는 것 지금 같습니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두 가지의 수가 보이는데요. 노란 공을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긴 방향으로 옆돌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회전을 빼고 짧은 각으로 리버스 엔드까지 노려볼 것인가? 긴 짧은 방향, 각을 네, 선택했거든요. 짧은 각. 아. 자, 지금 공격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한 3 쿠션 각은 맞췄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나오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6점을 연속 득점하고 착석하는 미야시타 타카였고요. 이충복. 자, 바깥으로 돌려서 짧은 각. 네. 정확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충북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흰공 비껴치기도 가능한데 지금 자세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공 비껴치기로 쓰리 쿠션 시도를 하는데요. 자, 문제는 빨간 공이 올라오면서 수구와의 키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키스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조금은 짧게 들어가면서 공격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20분 제한된 시간 안에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한 큐, 한 큐. 이어 나가야 되는데요. 다소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충복 선수도 뭔가 표정이 좀잘안 풀리는데라는 그런 네. 인상을 보여줬었고요. 자, 노란 공긴 방향으로 비껴치기. 자, 무리가 없어 보이는 공격인데요. 자, 문제는 요 쓰리 쿠션 이후의 키스인데. 네. 잘 피했고. 정확하게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목적구와 수구의 볼 컨트롤, 힘 분배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 정확하게 들어갈 정도의 힘만을 사용해서 자, 다음 공 노란 공 바깥으로 돌리는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문제인데요. 먼저 보내놓고 대공이 천천히 가야 됩니다. 바깥 돌리기. 미야시타 타카오. 다시 한번 득점. 자, 정확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 경기를 진행할 때좀 하나의 그 공격하는 방법이 잘 되면은 그걸 잘 네.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미야시타 타카오는 여러 가지의 공격 그 방향이 다잘 되고 자,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스스로에 대한 뭐 여기 시합장 말고 연습장이 있거든요. 네. 많은 시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습량의 결과물인가요? 네. 자, 또다시 바깥으로 돌리기 무리하지 않고 볼 쿠션으로 아예 길게 시도. 정말 좋습니다.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성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제 준장타라고 하는 뭐 5점에서 7, 8점까지 나오는 이 점수들이 네. 상당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조금 전에 5득점이 6득점이었죠. 6득점이 네.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에겐 상당한 자신감을 업시켜주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렇죠. 자, 얇은 두께로 끌어내면서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 자, 5 쿠션으로 돌아오면서 갈수 있나요? 갑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득점뿐 아니라 힘 조절까지 정확하게 해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자, 또다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인데요. 자, 지금 고민은 뭐냐면 왼쪽 부분으로 빨간 공 일목적구로 왼쪽으로 짧은 각으로 바깥으로 돌리기를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 방향으로 5 쿠션으로 시도를 할 것이냐. 자,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5 쿠션인데요. 자, 일목적구인 수구가 빨간 공이 돌아왔거든요. 아하, 여기서 키스가 발생합니다.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반대쪽으로 돌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5 쿠션을 노려봤는데, 일목적구가 다시 돌아오면서 수구와 네. 키스를 발생시켔습니다.
넉점을 득점하고 착석하는 미야시타 타카오. 하지만 양 선수의 지금 격차는 9점 차입니다. 네. 이충복 분발이 필요합니다. 자, 옆돌리기. 가벼운 터치로 5 쿠션. 이충복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자, 또다시 옆돌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볼 컨트롤과 힘 분배. 네,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충복.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가벼운 터치로. 자, 일적구인 흰 공은 다시 앞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네, 바깥 돌리기. 자, 포지션 플레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힘 조절 보세요. 자, 정확하게 맞을 만큼, 그리고 흰 공을 다음 상황 유리하게 위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 돌리기.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딱 본인이 생각한 그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이충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과 상관없이 10점 득점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충복이 여기서 공격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면 이렇게요. 네.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타임아웃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요번 공격을 성공시키고 타임아웃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비껴치기 형태로 돌려보냈는데요. 자, 키스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 5점 연속 가져갑니다. 일단은 키스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공인데 네. 두께 조절과 일목적구의 볼 컨트롤 능력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시도하지 않았고요. 타임아웃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한시간 20분은 모두 종료가 됐고요. 이충복의 공격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얇은 두께로 안으로 돌려서 대회전인데요. 아, 자, 여기서 안으로 돌리기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1세트 이렇게 미야시타 타카오가 가져가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연속 득점을 보여줬는데요. 이충원 선수 마지막 공격 거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은 네. 길게 나가면서 아쉬운 표정. 자, 허탈한 표정을 지어보고 있고 타임아웃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야시타 타카오와 이충복의 D조 개인전 경기 13대 9로 미야시타 타카오가 승리 1세트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고 2세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육대장. 오랜 시간 끓인 진한 사골 육수로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마음도 제주 삼다수처럼 언제나 맑음이길. 제주 삼다수. 회복 적은 통증 지향 스마일 수술은 GS 안과의원. 눈앞이 뿌옇고 침침하다면 백내장 수술도 GS 안과의원. 이제 돋보기는 안녕. 노안 라식까지 GS 안과의원. 그래서 GS 안과의원은 어디?
강남역 1번 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16, 15, 8층. 네, 다시 호텔 인터블고 원주입니다. 이충복과 미야시타 타카우의 개인전 D조 경기 첫 번째 세트는 미야시타 타카우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 이충복의 성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세트에서 미야시타 타카우 선수 2점대가 넘어가는 좋은 에버러지로 1세트를 따냈는데요. 네. 자, 2세트에서 이충복 선수의 반격 다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충복 선수가 5점을 연속해서 득점하면서 2세트에 불을 좀 밝혔거든요. 네. 자, 그리고 2세트 초구를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초반에 대량 득점으로 한번 2세트를 가져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충복. 자, 안으로 세워치기를 이용한 네. 자, 회전량을 최대한 사용해서 자, 옆돌리기를 치기엔 너무 얇은 두께를 쳐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네. 자, 단쿠션을 먼저 맞춰서 회전량을 최대한 사용한 공격인데요. 자, 아쉬워하고 있는 이충복. 네. 충분히 아쉬워할 수 있을 만한 공이었습니다. 자, 또다시 미야시타 타카오 1세트에서는 어떠한 배치가 와도 다 성공했어요. 네. 자, 2세트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비껴치기인데요. 비껴치기? 네. 성공합니다. 자,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실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네. 또 하나가 이제 경기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종목에서 어쩔 수 없어요. 네. 풀리는 날은 풀리고 안 풀리는 날은 풀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충복 선수 안으로 돌리기 긴 방향으로 아쉽게 빠져나간 이후에 네. 짧은 비껴치기 아주 빅볼 형태가 섰거든요.
자, 그게 오늘의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에게는 상당히 경기 운이 좀 따라주는 걸로 보입니다. 과연 두 번째 세트에서도 여러 가지 공격을 다 성공시킬 수 있을지. 자, 얇은 두께 조절로 안으로 돌리는 허. 공. 자, 지금 마지막에 안정적인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안정적인 스윙을 통해서 두께 조절 정확하게 체크해 냈고요. 자, 그 다음 바깥으로 돌리기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안으로 공에서 돌리기, 바깥으로 돌리기. 여러 가지 공격을 계속해서 선보여주고 있는 미야시타 타카오. 자, 자칫 너무 두껍게 치다 보면 일목적구가 올라와서 이목적구 혹은 내공을 칠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으로 돌리기로 바꿨네요. 안으로 돌리기로.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수구의 볼 컨트롤이 거의 이적구에 맞고 나서 네. 거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힘 조절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이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믿음은 1세트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컨디션도 상당히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허.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되돌아오기 형태의 바운딩인데요. 네. 자, 지금 난이도 있는 공격까지도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단쿠션 맞으면서 회전이 정회전으로 바뀌면서 커브. 네, 멋지게 득점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야시타 타카오의 기세가 여기까지도 느껴지는 게딱 공을 친 이후에 표정이 득점을 했다는 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자, 바깥으로 돌리기 가볍게. 바깥 돌리기. 네, 다시 한번 득점. 좋습니다. 첫 번째 이닝부터 다섯 점을 뽑아줍니다. 자, 지금 코너 쪽으로 깊숙이 집어넣다 보면 조금 더 코너에 깊게 들어가면 빠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전량을 조금은 줄여주고 하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공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더 대회전을 돌리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가요. 네. 힘이 들어가다 보면 1적구와 2목적구가 저쪽 맞은편 센터쯤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요렇게. 자, 그렇지만 일단은 피해냈고요. 네. 대회전까지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미야시타 타카오입니다. 자, 지금의 모든 플레이가 뭐 다양한 형태를 다양한 해법으로 잘 찾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금, 요렇게 이제 키스의 타이밍이 네.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잘 캐치해냈습니다. 지금 2세트 시작하고 첫 번째 이닝인데요. 6점을 지금 연속 뽑고 있고요. 또 공격 성공 방식도 뭐 비껴치기, 되돌아오기, 옆 돌리기, 바깥 돌리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쓰리 쿠션에서 보여주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들을 자, 지금은 두꺼운 두께로 꺾어내면서 네, 다시 한번 성공하죠. 자, 긴 방향의 비껴치긴 아니 긴 방향의 비껴치기를 네. 자, 대부분 얇게 두께 조절을 하면서 짧게 만드는 건데요. 네.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강력한 수구의 밀어내기를 이용해서 원 쿠션 이후에 급격하게 짧아지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자, 상체 바운싱도 함께 보여주면서 네. 본인이 현재 최고조의 컨디션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바깥으로 돌리는 공 끌어내는 아, 이번엔 키스가 예. 발생하네요. 자, 너무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 지금처럼 너무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이거죠. 짧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최대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수구의 진로를 짧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7점을 첫 번째 이닝에서 획득한 미야시타 타카오고요. 이 충북에 이제 반격이 중요할 텐데요. 네. 자, 흰 공 가볍게 횡단시키는데 역회전을 사용해서 리버스로 공격을 할 겁니다. 네. 네. 자, 지금의 공격을 보시면 자, 지금 경기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동호인분들이 계신다면 자, 리버스 공격을
꼭 세게 쳐야만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세기보다는 정확도에 그렇습니다. 더 임팩트를 둔 이충복의 리버스였습니다. 이번엔 자 원뱅크.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는데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밀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미야시다 타카오 선수. 미야시다 타카오인데요. 자 뭐든지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여요. 표정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기대가 돼요. 네. 자 일단은 일적구를 막고 나서 수구가 진행될 진로를 미리 저쪽 수구가 진행될 방향에서 체크를 했고요. 자 거기까지 보내는 타점을 맞춘 후에 스트로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회전량이 조금은 부족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까지 조금은 밀려 나가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타점으로 수구의 진로를 조금 억제하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기회를 이제 이충복은 살려야 될 텐데요. 네. 자, 짧게 비껴치기 회전량을 최대한 살리는 게 관건이에요. 어허. 자, 옆돌리기 대회전이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여기서 투쿠션에 맞아 버렸습니다. 네. 자, 3이닝에 7점. 자, 김방 흰 공을 뒤편으로 해서 대회전 시도를 했는데 네. 조금은 두께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투쿠션 직접 맞았던 상황입니다. 자, 짧은 각 비껴치기 살짝 앞으로 밀려 나가게 만드는 스트로크를 이용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의 공타가 있었지만 이번 이닝에는 득점을 기록하는 미야시다 타카오고요. 자, 다시 에버리지를 2점대로 네. 맞춰 놨습니다. 자, 지금 가벼운 터치를 해 놓은 후에 공 배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자, 옆돌리기 거의 득점 확률이 높은 형태입니다. 자, 앞서 1세트에 이런 공격을 대부분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노란 공을 아마 다시 지금 치고 있는 그 자리에 코너로 갖다 놓으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옆돌리기? 네. 원활하게 성공합니다. 자, 조금은 일적구의 컨트롤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어쨌든 득점에는 성공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미야시다 타카오. 자, 횡단. 짧은 방향에서의 횡단인데요. 하단을 이용해서 내공이 조금은 덜 내려갔다가 다시 네. 자, 3쿠션 혹은 4쿠션까지 노려봤던 공략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 하단 회전을 이용해서 끌어치기 회전을 이용해서 최대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전진 에너지를 없애려고 했었는데요. 네네. 자, 타점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앞으로 밀려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충복. 자, 레일에 붙어 있는 아, 뱅크샷을 노려봤지만 아,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미야시다 타카오 선수가 어떤 의도된 디펜스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공들이 참 어렵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충복의 수구 드디어 멈췄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1세트 마지막에 이제 좀 힘을 내나 했는데 2세트에서 다시 좀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충복의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의도치는 않은데 미야시다 타카오 선수가 공격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공격 실패 후에도 디펜스도 되는 거죠. 네, 네. 자동으로 되는 듯한 기분으로 횡단
자, 조금은 타격감이 전달되면서 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 연속 횡단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미야시타 타카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눈을 감고 찾아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는지. 자, 이 중복? 네. 뭐 약간의 두께 조절에 미스가 있었지만 네. 키스는 잘 빠지고 빠져 나갔고요. 맞습니다. 리버스 엔드로 득점 해내는 모습. 자, 손을 들어서 살짝 이제 미안함을 표시해 봅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득점 이후에 좀 공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제스처인데요. 네. 자, 지금 공은 흰 공을 끌어치기로 아, 투뱅크가 보였네요. 네. 자, 멋진 공격 성공해냈습니다. 이 충북의 투뱅크 크러치기. 네. 자, 정확하게 코너를 공략하면서 일목적구가 두껍게 맞지 않으면 지금 득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자, 정확한 조절.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끌어치기를 이용한 공략인데요. 안으로 돌리기까지 성공합니다. 넉점 연속 가져갑니다. 이충복.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목적구 흰 공이 코너 쪽에 있었거든요. 자, 조금 덜 끌어졌다면 길게 맞았을 거고요. 지금은 득점이 되지 않았군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투쿠션으로 맞았습니다. 아, 네. 석점으로 마무리하는 이충복의 이닝이었습니다. 자,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 안으로 돌리는 공 조금은 날렵하게 들어갔다 나와야만 짧은 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빠르게 안으로 벗어납니다. 자, 조금 더 쿠션 이후에 튕겨져 나오는 각도가 있었어야만 짧은 각이 형성이 됐었을 텐데요. 지금 미야시타 타카오 같은 경우에는 공타 혹은 연속 득점이거든요. 한 점짜리 득점 이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9-5. 남은 시간은 5분 20여 초입니다. 이충복 여섯 번째 이닝. 자, 바깥으로 돌리는 아하. 공 안쪽으로. 자, 조금은 자, 지금 안쪽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대부분 바깥쪽으로 남을 확률이 높을 만큼 제어하기가 어려운 공이었는데요. 네. 자, 이런 경우를 보고 이제 너무 잘 쳐서 안 맞았다라고. 너무 잘 쳐서. 너무 잘 쳐서 맞지 않은 이충복의 공격이었고요. 자, 미야시타 타카오. 자, 지금 또다시 안으로 돌려서 짧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 일목적구를 수구로서 일목적구에다가 살짝 끌어치기를 이용하면 쉬워집니다. 안으로 갑니다. 키스가 발생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자, 자,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표현한 미야시타 타카오인데 이렇게 되면 또 행운이 따라준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뭐 좀 전에도 뭐 경기 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자주 나오죠. 중계방송에서. 네. 자, 조금씩 경기 운이 따라주고 있는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입니다. 네. 분명히 키스가 발생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방향으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공 움직임 이후에 공들끼리 부딪혀서 가는 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손을 떠난 거거든요. 네. 자, 빗겨치기 긴 방향 포쿠션. 자, 그리고 참 당구를 치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이렇게 행운의 득점 이후에는 항상 보면 공이 잘 서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 맞아. 걸까요? 그게 이제 그날의 운이 그렇게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 운이 뭐라. 현재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그만큼을 득점해내기 때문에 경기 운도 따르는 거고요. 네. 그동안에 연습했던
모든 선수들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경기 운도 따라가는 거겠죠. 자, 긴 방향으로 빗겨치기. 아, 두 번 연속 빗겨치기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미야시타 타카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야시타 타카오가 두 번째 세트에서 에버리지가 2점대가 넘어갑니다. 네. 자, 1세트와 마찬가지로 아주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에버리지 2점대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1세트도 이미 2점대가 넘었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트 2연속 세트에서 에버 2점을 넘긴다는 건 상당히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자, 여기선 실패합니다. 자, 오히려 지금 공은 다소 끌어치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코스 자체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성공시켰던 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너무 코너에 깊게 들어가면서 득점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코어 12대 5 이충복. 남은 시간은 1분대로 진입했습니다. 자, 바깥으로 돌려서 득점 시도인데요. 이게 오늘 이충복 선수가 운이 따라주지 않... 지금 돌아왔어요. 오, 돌아왔나요? 네. 운이 따라주네요. 이런... 자, 지금 두 선수분들도 상당히 득점이 됐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 쿠션. 자, 여기 쓰리 쿠션 맞고요. 쓰리 쿠션 맞았군요. 네. 그리고 빨간 공이 쫓아 올라와서 맞는. 이 이렇게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쨌든 쓰리 쿠션 규칙이라는 게 내 공이 쓰리 쿠션을 맞고 공 두 개를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행운의 득점 이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발판을 삼아야죠. 네. 역전의 발판. 자, 상대 선수는 뭐 자, 단골을 치는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행운의 득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거나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운의 득점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뭐 행운의 득점이라는 거는 우리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손을 떠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공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일단 큰 선물을 이충복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 받았는데 그 선물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12대 8. 자, 회전력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덧 넉 점 연속 가져가는 이충복 12대 9까지 따라왔고요. 자, 지금 이 목적구의 위치가 상당히 빅볼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흰 공을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충복? 자, 안으로 돌리 끌어치기를 이용한 안으로 돌리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끌어치기. 안으로 돌립니다. 자, 직점만 맞지 않는다면 거의 득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제한된 20분은 모두 종료가 됐고요. 네. 현재 12대 10까지 이충복 선수가 자, 추격한 상황.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3득점을 해낸다면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번 세트는 가져가는 겁니다. 네. 자, 옆돌리기 레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빠르고 정교한 스트로크로 네. 옆돌리기 이충복. 자, 여기서 정확합니다. 네. 이충복 선수가 이렇게 또 한 번 불을 붙으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그렇죠. 한 대회에서 야스포 선수를 두 번이나 꺾은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항상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잘하면 뭐 무승부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 전 일목적구하고의 키스만 배제한다면 자, 무리 없이 바깥 돌리기 이충복. 자, 저 사이로 네, 네. 득점이 됐고요. 일단 동점은 만들었습니다. 12대 12. 이충복의 7점 하이런. 자, 자, 여기서 공 배치가 어떻게 될지. 자,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자, 이 목적구의 위치가 조금은 애매한 위치예요.
대회전을 돌리기에는 이목적구가 수구의 진로에 막혀 있거든요. 네. 뒤쪽으로 가볍게 살짝 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대회전. 자, 갈 수 있나요? 회전이 가나요? 조금 회전이 아, 갑니다. 이충복. 대한민국의 이충복. 대역전 승리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연속 득점으로 해내는 모습입니다. 이 연속 득점의 발판,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오게 된 발판이 바로 그 행운의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넣어치기. 넣어치기 이충복. 부드럽게 회전은 뺀 상태에서. 네, 좋습니다. 불을 한번 붙으니까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충복. 이렇게 되면 미야시다 타카오는 정말 아쉽겠는데요. 그렇죠. 본인이 가져와야 되는 세트였거든요. 자, 분명히 잘 쳤는데요. 네. 우선은 두 번째 세트는 이충복이 가져가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옆돌리기 다시 한번 시도. 막을 네.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이충복입니다. 조별 리그. 리그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모든 승점과 에버러지를 다 기반으로 해서 다음 2차에서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격해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이 순위도 중요하거든요. 네. 자, 투뱅크를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두껍게 맞으면서 레일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은 자, 이렇게 이충복 선수의 두 번째 세트 마지막 공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하이런 10점을 기록하면서 대역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야시다 타카오는 잘 치고도 패배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당구 한 큐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그 한 큐로 하이런 10점, 10점을 빼면서 2점을 에버리지 2점을 기록한 미야시다 타카오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승패 향방은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3세트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6대장 좋은 재료를 고르는 신중함, 밤낮 없는 부지런함. 6대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6대장은 6대장.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마음도 제주 삼다수처럼 언제나 맑음이길. 제주 삼다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쉼터.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의 출발. 치악산 맑은 공기 속 라운드. 호텔 인터블고 원주로 초대합니다. 빠른 회복, 적은 통증 지향. 스마일 수술은 GS 안과의원. 눈앞이 뿌옇고 침침하다면 백내장 수술도 GS 안과의원. 이제 돋보기는 안녕. 노안 라식까지 GS 안과의원. 그래서 GS 안과의원은 어디? 강남역 1번 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16, 15, 8층.
네, 다시 호텔 인터뷰고 원주입니다. 이충복과 미야시타 타카오의 D조 개인전 경기 3세트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 이충복의 정말 마법 같은 역전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형용을 해야 될까요? 당구 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한 큐가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충목 선수 나도 한 큐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한 번에 10개를 성공시키면서 대역전승을 만들어냈고요. 미야시타 타카오는 에버리지 2점을 기록하고도 패배를 했습니다. 네. 당구 모릅니다. 자,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아쉽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맞죠. 자, 어쨌든 결과는 이미 벌어졌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3세트의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세트를 잡아내면 어차피 승점 3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초구 공략에서 자칫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그렇지 않고 성공해내는 모습입니다. 복식으로부터 올라온 심호흡을 한번 한 이후에 미야시타 타카오.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얇은 두께, 가벼운 터치가 중요합니다. 키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 빠지네요. 지금은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설계를 했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저기 공 하나 나갈 틈이 딱 있었네요. 자, 틈 지금 사이로 공이 빠지면서 첫 번째 이닝은 한 점에 만족해야 하는 미야시타 타카오고요. 그 마법 같은 2세트의 결정력이 3세트에도 발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이충복. 돌리는 공. 네. 자, 직접 쓰리 쿠션으로 정확하게 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가벼운 터치로 쓰리 쿠션 직접 공략을 할 거고요. 자, 이 공을 보면 일목적구 흰 공을 얇게 맞추면서 마치 흰 공인 흰 공도 네. 바깥으로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하게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 플레이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진행을 그렇죠. 한 거죠. 네. 바깥 돌리기 성공하는 이충복. 자, 지금은 레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안으로 돌릴 수도 있겠고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자, 시도해도 될 넣어치기. 겁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의 성공. 넣어치기는 마치 바깥으로 돌리는 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네.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2세트 마지막 이닝, 지금 3세트 첫 이닝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기세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빨간 공, 흰 공의 뒤편으로 해서 긴 방향으로 빗겨치기. 빗겨치기 이충복. 이번엔 빠졌습니다. 조금은 회전량에 전달해서 조금은 길어질 걸, 짧아질 걸 감안해서 회전량을 조금 줄였는데 아쉽게 빠져나갔고요. 네. 자, 지금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 흰 공, 노란 공을 기준으로 옆돌리기를 좀 길게 시도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고민이 되는 이유는 일목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구는 곡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천천히 치다 보면 이 키스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피해갔고요. 여기서도 하지만 네. 피해가네요. 자, 이닝 아깝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키스는 피했지만 이목적구도 살짝 피해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길게 만들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 그게 바로 일목적구와 수구와의 키스 때문에 더 강하게 쳤다면 키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온몸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던 미야시타 타카오. 이충복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자, 지금은 붙어 있는 공을
길게 빗겨치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키스 타이밍을 잘 빼내야 됩니다. 자, 키스 타이밍은 잘 배제는 했지만 네. 회전량 전달에서 조금은 과하게 들어가면서 각도가 짧아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빗겨치기를 시도했던 이충복. 자, 그렇지만 뭐 상당히 다음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뭐 쉬운 공을 주지 않겠다라는 힘 조절 좋았습니다. 뱅크샷을 노려봅니다. 자, 뱅크샷을 통해서 빨간 공을 직접 맞춰도 득점이 가능하고요. 3 뱅크로 얇게 맞아도 되는데 지금은 투 쿠션으로 맞았죠. 그렇죠. 너무 긴각이 형성이 되면서 빨간 공을 먼저 두껍게 맞아버렸어요. 네, 조금 왼쪽을 맞았어야 될 텐데요. 네. 자, 이렇게 미야시다 타카오 선수는 1세트 좋았고요. 2세트도 좋았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나 마지막 한 큐에서 역전이 당하고 난 상황, 그 이후에 당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대회전. 네. 이충복. 자, 옆돌리기 대회전 안정적으로. 자, 반면에 이충복 선수는 그 한 큐 이후에 점점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두가 득점이 아닌 줄 알았던 그 시발점의 행운의 샷이 네네. 지금의 이충복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2세트 초반에 제가 뭐 경기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 옆돌리기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코너에 빠르게 집어넣으면 원래 기존의 각도보다 조금 더 긴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잘 찾아냈습니다. 옆돌리기로 득점을 성공했던 이충복이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옆돌리기 또다시 다시 한번 5 쿠션으로 공략인데요. 5 쿠션을 활용하면서 옆돌리기를 다시 한번 네. 성공시키는 이충복입니다. 자, 일목적구 편안하게 키스를 뺄 수 있는 두께 미리 설정해 놓고 네. 그거에 맞춰서 수구의 회전량 조절. 자, 완벽한 득점이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충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1세트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네. 자, 저의 칭찬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되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짧은 코스로 보내기에는 수구와 일목주가 상당히 밀리는 각 형태로 있었는데요. 타점을 밑으로 내리면서 짧은 각도를 잘 만들어냈는데 득점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에버리지는 1.5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스코어는 6-1. 이제 11분대로 남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미야시타 타카오. 자, 지금은 브릿지를 잡는데도 약간 불편하고요. 네. 자, 각도를 찾아내기에도 약간은 불편해요. 타임아웃이 선언이 됐고요. 자, 옆돌리기를 약간의 끌림을 이용해야 되고요. 3 쿠션에서 4 쿠션으로 가는 라인에 이목적구가 서 있는데 자, 그게 이제 힘 조절에 따라서 3 쿠션에서 4 쿠션으로 라인이 가는 라인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있게 전달을 시킬 거냐 아니면 천천히 칠 거냐에 따라서 3 쿠션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체크했어야 되는 공인데요. 네. 3 쿠션으로 성공합니다. 자, 정확한 내공의 힘 조절. 좋았습니다. 타임아웃을 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미야시다 타카오. 자, 지금 점수 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면 힘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득점은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옆돌리기.
자, 붙어 있기 때문에 살짝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자, 지금 어허. 이거거든요. 자, 붙어 있는 공을 공격할 때 수구가 살짝은 밀려 나가서 길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을 너무 감안한 나머지 얇은 두께로 공략을 하면서 짧게 빠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 붙어 있는 공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뭐 모든 당구를 치는 사람들에게 까다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이충복. 네. 정확하게 조절이 됐고 일목적 구인 흰 공도 정확하게 다음 상황에 편리하게 가져다 놓은 배치였습니다. 스코어는 7대2. 이충복이 앞섭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 리버스 엔드까지 노리는 시도를 자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짧다고 판단하고 네. 아예 짧은 각으로 포쿠션으로 설계를 해내는 모습이네요. 네, 바깥 돌리기. 자, 회전량을 아예 주지 않고 자 포쿠션으로 짧은 각 형성. 네, 진로를 이 상황에 맞춰서 잘 찾아낸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실력이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렇죠. 예.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자, 얇은 두께로 자, 지금은 얇게 볼 터치는 좋았는데요. 조금 짧으면서 긴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돌아나오지 네. 못했던 상황입니다. 자, 얇게 두께 조절 좋았거든요. 조금만 더 길게 갔다면 단쿠션이 맞고 득점이 됐었을 텐데요. 코너에서 멈춰버렸어요. 네. 자, 지금은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기 끄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코너를 돌아서 힘이 살아있는데요. 갈 수 있나요? 네, 벗어납니다. 자, 2세트 후반에 역전 이후에 자, 좀처럼 1세트, 2세트에서 보여줬던 실수, 전혀 없었던 실수가 나오고 있는 미야시타 다카오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타격을 그렇죠? 받았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스처도 점점 그렇죠? 커지고 있어요. 자, 포커페이스가 조금씩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자, 뭐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에 비해 이충복은 계속해서 점수를 한 포인트, 두 포인트씩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1분을 남기고 골대 앞에서 골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누구나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어디에 비유를 해야지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뭐 9회말 투아웃에 말룸런을 맞는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얇은 두께 볼터치. 자, 흰 공을 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득점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자, 지금 오, 가나요? 살아 있지 않습니다. 자, 저 사이로 볼 컨트롤 상당히 좋았는데요. 조금은 짧게 맞으면서 신공이 살짝 도와줬는데 네. 아, 힘은 도움 닿기를 살짝 해줬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충국 선수도 웃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뱅크샷 시도하고 있는 미야시타 타카오. 자, 지금은 되돌아오기 3뱅크 시도인데요. 자, 네, 좋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에서는 회전량의 조절이 거의 관건이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정확한 회전량 전달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3세트에서 미야시타 타카오가 뭐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도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충복 선수가 보여줬죠. 한 큐. 자, 누구나 한 큐는 기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5 쿠션 옆돌리기.
자, 지금 네, 지금 뭐 심리적인 요인 때문일까요? 조금은 어렵지 않은 배치에서 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야시타 타카오가 1세트와 2세트에는 이렇게 1점씩 득점하는 이닝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3세트 들어와서는 오히려 반대로 대량 득점을 기록하는 이닝이 없습니다. 스코어는 9-3이고요. 남은 시간은 5분. 자, 길게 비켜치는 형태인데요. 자, 키스 타이밍은 잘 해결을 했고요. 네. 오늘 이충복 선수가 비껴치기를 많이 활용해서 득점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또다시 길게 비껴치기 코스를 공략인가요? 네. 네. 자, 타이브 쿠션을 이용하나요? 이충복? 이충복. 네. 자, 길게 비껴치기 다양한 형태를 다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일목 족구를 마치고 두꺼운 두께로 맞췄기 때문에 진로가 이적구로 가기에는 조금 길었거든요. 네. 앞으로 전진해서 밀리는 현상을 일으키면서 각도를 짧게 만드는 자, 고급 기술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이충복. 자,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는 공. 바깥 돌리기. 자,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끌림이 부족해서 길게 나간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네. 스코어는 11-3, 8점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자, 1세트, 2세트에 보여줬던 모습을 다시 재현해내면 됩니다. 뭐 1세트에도 하이런 6점, 2세트에도 하이런 7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자, 역돌리기 아. 코너까지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길게 만든 선택이었는데요. 네. 네. 살짝 맞추면서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자, 그렇지만 공들의 배치는 약간은 뭐 일목적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자, 하단 회전을 이용해서 원 쿠션 맞고 나서 뽑아내면 되거든요. 자, 잘 뽑아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어렵다는 네. 거죠. 자, 터덜터덜 돌아가는 모습의 미야시타 타카오. 스스로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해서 2세트 그 마지막 순간이 기억에 맴돌 거예요. 네, 이미 지금 경기는 끝나고 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3세트에 다시 돌입해서 이렇게 됐다. 자, 오늘 밤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빠르고 강한 스트로크를 이용한 대회전. 자, 코너에 빠르게 진입시키면서 내공의 각도를 좀 확장시켜서 5 쿠션으로 득점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목적구가 레일에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정교한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자, 회전량이 다 풀리면 그대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좀 모자랐습니다. 자, 일목적구와 수구의 길이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자, 득점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미야시타 타카오 입장에서는 이번 이닝에 좀 혼을 실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충복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길 바라야겠고요.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타임아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저리 타임이 남아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주어진 기회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긴 자. 방향의 횡단인데요. 아하. 자, 단을 이용한 횡단을 좀 보여줬는데
키스가 일어났습니다. 자, 키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가 살짝 맞았을 수도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좋은 공격 시도인데요.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충복? 또다시 옆돌리기 대회전. 자, 여기서 만나는 키스만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네요. 자, 타임아웃을 썼기 때문에 인저리 타임 1분이 적용됩니다. 이제 그러면 설명은 간단합니다. 이번 이닝.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큐에 9점을 빼면 승리예요. 네. 9점을 넣어주면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충복 선수가 보여줬듯이 네. 이충복은 두 번째 세트에서 10점을 연속해서 득점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과연 미야시타 타카오는 되갚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순간에 모든 에너지가 모여질 때가 있거든요. 과연 모여질지. 자, 좋습니다. 일단은 득점, 되돌아오기 득점. 자, 정교한 플레이보다는 과감한 플레이로 득점을 일단 해냈고요. 우선은 되돌아오기로 한 점을 만회합니다. 미야시타 타카오. 자, 지금은 자, 노란 공을 긴 방향으로 비껴칠 수도 있겠고요. 안으로 돌려서 짧게도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 자, 방향으로 봤을 때는 안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벼운 터치로 얇은 두께. 돌아올 수 있나요? 아, 네,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자, 조금은 너무 얇게 맞으면서 공 자체도 좀 불안하게 맞았고요. 네. 일목적구도 조금은 덜 왔어요. 조금 더 코너 쪽으로 오길 바랬는데 자, 아쉬웠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이충복. 쫓아오고 있는 미야시타 타카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 리버스 엔드까지 세븐 쿠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쉽지 않은데요. 자, 일단 짧은 각으로 돌려냈습니다. 코너까지 진입을 했고요. 자, 마지막에 오나요? 올 수 있나요? 옵니다. 네, 좋습니다. 쉽지 않은 난이도였는데 거의 그 대각선 코너에서 5 쿠션에서 돌 때 아직 코너까지 바짝 돌아야 되는 공인데 네.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자, 지금 뭐 득점 이후에 다시 약간 또 난이도가 있는데요. 쉬운 난이도가 없어요. 긴 방향으로 비껴치기. 자, 회전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회전을 다 주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두껍게 맞추겠다는 의도죠. 자, 여기서 회전량이 자, 오 넉 점 연속 미야시타 타카오. 자, 좋습니다. 지금도 난이도가 좀 있죠. 자, 지금은 빨간 공을 긴 방향으로 비껴치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감하게 원뱅크 걸어치기로 대회전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네. 자, 비껴치기를 선택했는데 조금 얇게 맞으면서 자, 마지막까지 맹추격을 해봤는데요. 아쉬운 상황으로 종료는 됐습니다. 마지막에 스퍼트를 붙이면서 넉 점 연속 득점에 성공한 미야시타 타카오였는데요. 이 비껴치기 공격이 불발로 돌아가면서 결국 세 번째 세트도 이충복에게 내어줬습니다. 자, 이충복 선수가 두 번째 세트 행운의 그 득점을 발판으로 삼았던 연속 승리에 힘입어서 세트 스코어 2대2를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행운의 득점 이후에 다득점. 자, 행운의 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충복 선수
상당히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합 스코어로 봐도 36대 33 정말 치열했던 승부를 반증하는 것 같고요. 자, 두 선수의 경기는 이충복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1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저녁 7시에 D조의 다른 경기 차명종 선수와 후베르니 카타노 선수의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성낙훈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송혜태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